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에베네셀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설악산에 있는 대명 콘도에서 우리 교구장 수련회를 했는데 교구장들은 금요일날 다 오고 나는 설교 준비해서 토요일날 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토요일이 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안 보여요. 푹 파묻혀서. 그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설주의보가 나가지고 엄청나요. 그래서 차를 눈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간신히 이 오는데 2시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교회 딱 도착하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 4시 오다 갔다는 사람은 차를 두고 가기도 하고 중단하는데 끝까지 오게 돼 왔어요. 와서 예배당 앞에 딱 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말할 길이 없었어요. 그날 주일날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봤더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좋은 엄마의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고 좋은 아버지의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시지요. 사명이 생명이라는 말, 사명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한 것은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검사의 사명.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부질없는 곳에 소원을 둬요. 막연한 평안을 요구해요. 동물적 욕구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동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정이 있고 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빨리 변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중에 사랑했던 경험이 없던 사람이 있던가요? 제일 미운 사람은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미워하실 수도 없고 뭐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들은 뭐냐? 성경 말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환경을 보십시오. 평안이 올 환경이 됩니까? 나라적으로 보면 핵 위험이 있다고 시간시간마다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피해가 있고 고통 당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평안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평안해요. 할렐루야. 말세는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생명계의 변화와 인간의 마음의 변화와 민족의 변화가 온다.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한다.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 주여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이 오늘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세워지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저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세워진 동상,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왜 세워졌냐. 그건 인천 상륙작전의 포성과 문제가 있었죠. 그걸 극복을 했기 때문에 세워졌죠. 세종대왕의 그 동상을 보잖아요. 그분이 왕이 돼가지고 적당하게 살았으면 그런 기념을 할 만한 그게 안 세워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에벤에셀이라는 고백과 함께 돌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참 안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사다돈을 섬겼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바알과 아사다돈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깁시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아멘 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다 모이세요. 미스바로 기도회로 모이십시다. 모여서. 그러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회를 하는 줄 알고 기도회 할 때 총들 뭐 무기 안 들고 나오잖아요. 한 자리에 다 모인 걸 알고 그 나라를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때다 생각을 하고 막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기도회 모였을 때 제사를 드릴 때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전쟁하러 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다는 내용, 또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평화가 있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원수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대한민국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은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잘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도했어요.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인정을 했지만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했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남편과의 관계도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엘리 제사장의 기도와 자기 남편과의 사랑의 열매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되니까 한나는 기도한 대로 서원을 갚았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아이가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 은총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늘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기도했고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가지고 헌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어린 양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좋은 일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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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전쟁 때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잘 돼요. 잘 하는데 축복을 받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2대왕 다윗에 대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골리앗도 이겼죠. 사울이 시기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안정이 되고 군사적인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백성들도 다윗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이 정도 백성 국력이면 이 정도 군인이면 하나님 없이도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을 잘 따르는 요압에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압에게 그러는 거야. 전쟁을 할 만한 병사를 헤아려 보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환경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왜 자책이 들어갔을까요? 잠시나마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하고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하는 했을 때 군대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의지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 한국교회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 잘 해가지고 사장님 되신 분들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하지.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얘기.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힘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만 해서 한번 해보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매를 뭘로 맞을래?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할까? 원수에게 석 달 쫓겨다니게 할까? 3일간 전염병으로 너를 징계할까? 이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해.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선지자 가하세게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면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나 기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때리는 그걸 막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 3일 전염병 선택을 하니까 다윗이 그 땅을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재앙이 왔는데 그 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24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민족의 저주인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환경을 보더니 사무엘하 24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막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결과로 백성들이 죽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범죄하였지만은 나는 악을 행했지만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징계와 저주를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돌리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재앙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는 것까지 보고 삽시다.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목회자나 기도하는 사람 없인 여기지 마세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없인 여기지 마세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친구 되세요. 손잡아주세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하는 것은 잘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러나 잘한 거 하나 있다면 가난한 자, 병든 사람을 친구로 삼고 노인들과 장애우들을 돕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늘 되어주었고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예배당 지을 때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리 집에 공격했던 어머니 부대 중에 한 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연립주택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세안 연립주택이 붙어 있는데, 아, 그 집값 내려간다고, 아이고, 거기에 있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합세해가지고 새벽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막 앞에 와서 그래서 다 들어오시라고. 우리 방에 가득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 기도하다 자다가 이제 아주 좋은 손님들을 만났어요. 가만히 들었어요. 그러니 막 처음에는 시커니 얘기하다가 다 듣고 있으니까 한참 지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내가 맨발로 왔네. 양말 안 신고 와서 미안하대요. 아, 미안하면 오질 말지.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다 전도자입니다. 저 불신자들한테 전도받아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낮아지고 갈 때 분노하지 말고 묵묵히 속살찌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속살찌세요. 속살찌면 돼. 뭘 분노할 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늘 가난하게 일어날 그 능력이 없거든. 부부간에 웃음이라도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집에 뭐 되게 많이 가졌는가 보다, 그렇게 보잖아요. 찡그리지 말고 환하게 웃고 할렐루야 하고 사니고, 이렇게 다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은, 사무엘상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를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회복하였고란 말이에요. 회복한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면 기도하자. 회복을 원하면 자족하자. 회복을 원하면 마음을 합치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우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회복과 평화가 이번 창립의 날을 통해서 영육간에 여러분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